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잔해물이 떨어져서 소방당국이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오전 8시 5분쯤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 현장에서 기울어진 채 매달려 있는 콘크리트 잔해물이 다량으로 낙하했습니다. 현장에서는 잔해물이 낙하하기 전 위험을 알리는 경보음이 여러 번 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낙하 당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던 구조 인력들은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상태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혹시 모를 인명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